유튜브 영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예.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TL 뭐 얼마나 남았을까요? 얼마나 더 있어야 이제 TL은 생명이 끝날까요?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TL은 얼마나 갈까 이제 생존할까? TL의 남은 목숨은 일단 저는 한 3개월? 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합니다. 뇌피셜이니까 대충 들어주세요. 저는 3개월이라 봐요. 물론 그 이후로도 그 가족이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지금도 끼고 있어. 내가 봤을 때 TL이 산소호흡기에다가 이제 생명 연명을 하고 있어요. 뇌사판정 받아가지고. 그런데 가족들이 이 사람의 이제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뽑지 않는다면 계속 생존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건데 일단 이거 희망이 없다고 봐. 3개월이 지나면. 자, 제가 생각하는 3개월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을 때 6월에 이제 투기장 얘기를 했었거든요. 요거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예요. 투기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기에 야, 투기장 겁나 기대된다 하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? 대부분의 유저들은 투기장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투기장은 역사적으로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. 그죠? 이게 좀 해보시면, 아, 초반에 며칠은 뭐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. 보상도 막 재밌고, 혹시라도 뭐 투기장에 힘을 많이 줘가지고 투기장 전용 아이템이 나온다든지, 이렇게 해서 뭐 투기장으로 인해서 뭐 조금 이제 유저들이 그 투기장을 해서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있어. 근데 한한 달만 지나보면 투기장은 투기장 하는 사람들끼리 할 거야, 아마. 지금 투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, 그 결투하는 사람들. 1대1 결투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자신의 어떤 위용을 뽐내려고 이 투기장으로 가실 거겠죠. 근데 이 결투 1대1 하시는 분들 얼마 돼요? 얼마 안 됨. 얼마 안 된다고. 여러분들도 주위에 보시면 결투 1대1 맨날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얼마 안 됩니다, 진짜. 극히 일부예요. 아무튼 그래서 저는 투기장을 그렇게 기대 안 하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7월에 플랜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정대로 나온다면이에요. 6월에 투기장이 이제 예정대로 나오고 톨랜드가 예정대로 나왔을 때 얘긴데 이 톨랜드가 그나마 희망이라고 생각해요. 그 일단 이유로는 첫 번째 지금 그럼에도 이제 TL을 접은 분들이 꽤 계시죠? 지금 지금까지 뭐 이성 던전이 나와서 접히고 뭐 해서 접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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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그 접으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여지를 두고 떠나가. 아, 나는 톨랜드 나오면 다시 올게. 라는 얘기는 일단 그래도 TL이 어느 정도 뭐 그래픽도 좋고 뭐 나름 재밌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야. 그래서 아 요거 조금만 더 되면 괜찮겠는데? 그럼에도 지금은 좀 재미가 없고 뭐 그러니까 톨랜드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입의 기회가 있다는 거야. 잠재적인 고객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라 봐야지. 그래도 지금까지 TL이 나쁘지 않은 그런 행보, 뭐그 무소과금 친화적인 과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랬던 게임이니까. 야, 그래도 이거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데? 이러니까 한 거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TL 그 어떤 개발진들이 지금도 진짜 업데이트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뼈를 갈아서 뼈를 가는 노력으로 정말 지금까지 문제점 해결하고 좀더 신선하고 새로운 컨텐츠들 뭔가 좀 보완해 가지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함. 보완이 가능할 수 있다. 그리고 진짜 뭐 사실 게임 개발 뭐 이런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. 원래 런칭할 때 이미 다음 지역 정도는 다음 업데이트 지역 정도는 이미 개발 중이다. 이미 한 3개월 앞쪽에 있는 걸 개발해놔.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.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막바지 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런칭을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볼륨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
지역의 어떤 이벤트, 지역의 어떤 길, 뭐, 저 뭐, 점령전, 뭐, 이런 게또 신박할 수 있잖아요. 뭐, 그리고 뭐, 어떤 보스들, 지역 보스들, 이런 애들이 주는 템, 이런 게 이제 또잘 나올 수 있고, 뭐, 던전이라든지, 뭐, 그런 게 있기 때문에, 저는 또 기대가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스토리도 전 좋아해요. 스토리도 이제 신규로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. 저는, 그리고, 기대할 만하다. 그래서 전 지금 아직도 접지 않고 있다. 접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. 뭐,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를 드렸었죠. 아, TL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. 그땐 그런 문제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또 문제점 얘기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걸 저렇게 바꿔야 되고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. 아무튼 그래서 저는 TL은 한 번의 기회는 남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아, 톨랜드 복귀 유저는 기대할 것 없고 신규 유저에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. 아, 뭐그 말도 일린 있는데 지금 뭐 보살이 손 하나라도 아쉬울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 유저라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. 아, 우리만 즐기면 되지.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게임사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는 게뭐안 해도 되지만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. 이게 그냥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? 아, 제가 생각하는 수명은 아키에이지 2. 아, 그쵸. 아키에이지 2라든지 뭐 신규 게임들 어찌 봐도 또 내일 모레 나오는 레이븐 2도 어찌 보면 잠정적인 라이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변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런 거지. 내부적인 부분. 외부적인 라이벌들은 정말 많지.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번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 그리고 복귀 유저가 되게 중요하다 봐요. 이게 유저가 많이 보이면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. 뭐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해. 근데 제가 지금 23명이 보고 계신데 막 230명이 보고 있어.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를 할거 없어서 돌아다니던 분들이 야, 이 게임은 뭔데 230명이 보고 있지?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누구지? 하면서 들어와 본단 말이야. 그러면 이 게임 재밌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. 그러니까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, 이 게임 뭔가 하면서 한번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. 게임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. 좀 그래서 복귀 유저가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봐요, 저는.